안녕하세요. 투톨입니다. 2023년 개모년이 밝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토끼띠랍니다. 제가 만 60의 토끼띠입니다. 올해는 이 투톨이 많은 회원님들과 토끼처럼 깡총깡총 즐겁게 더욱더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목이 솔 연습만 잘 하더라도 고수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트럼펫을 탁 악기 가방에서 꺼내서 무엇부터 연습하죠? 가장 많이 내는 음이 솔일 것입니다, 솔. 근데 솔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냥 솔몇번 내고 그냥 우리 회원님들 하고 싶은 거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샵 하나 붙은 거, G 메이저나 E 마이너. 이솔 소리까지만 소리를 완벽히 낼수 있다면, 좋아하는 트로트 80% 이상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까지만 잘 내면 돼요. 솔은, 이 중간 솔, 우리 가장 많이 내는 솔. 이거를 확실하게 터득을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솔. 옥타브 솔. 최저음 솔. 이세 가지 소리만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은 모든 노래 다할수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또 묵혀두었던 뱃을 꺼내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트럼펫은 힘든 악기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좋은 소리를 낼수 있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소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본 솔 음을 오늘은 열심히 연습해서 모든 음을 솔과 같이 낼수 있다면 오늘의 수업의 결과는 왔다가 되겠습니다. 자, 솔 공략하세요. 공략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는 이 솔의 원리를 가지고 고음까지, 저음까지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에서부터 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교본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와 보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 연습법이 끝난 다음에 트톨 카페 소개가 잠깐 있을 거니까 거기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내 것으로 만들기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악기 꺼내면은 솔몇 번이나 봅니까? 톤 연습한다고 하지만 음을 몇 개나 어느 정도를 부시는지요? 여러 가지를 하겠죠.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솔을 어떻게 불어서 어떠한 마무리를 해서 다음 연습으로 가져가느냐. 즉, 솔을 100번 불었을 때그 역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느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솔은 트럼펫 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기본의 솔을 안정되게만 잡을 수 있다면 솔, 그 위에 솔라시도, 솔파미레도 이 중음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고음은 더 빠르게, 저음은 더 천천히, 뜨겁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선생님들의 음역대가 형성이 됩니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안 나는 음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솔을 저를 따라서 한번 100번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화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솔을 부는데, 자, 솔 불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죠? 호흡, 솔에 맞는 호흡, 솔을 이 정도다.
사람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라? 보내라. 보내고 멀리 저 쪽에 연습실 한쪽 구석에 조그만 점을 만들고 글로 보낸다 생각하시고 또 마무리 음이 문대든지 논대든지 끝에까지 네 박자를 채우고 호흡을 스톱시키면 되는 겁니다. 호흡을 야, 야.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야, 솔의 음정을 냈는데 선생님들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야, 야. 이렇게 목소리의 음정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도 안 됩니다. 똑같이 내가 여기서 야, 야, 야. 목소리하고 악기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야. 야. 아셨죠? 자, 100번의 시간은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톤 연습을 왜 해? 이거 톤 연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솔로 인해서 나는 트럼펫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 거야. 쉽게 갈 거야. 이 솔 하나로 인해서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유학을 가서 솔만 몇 년씩 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터득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만 줄 수 있는 암부셔와 호흡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템포는 70. 자, 1번 네 박자 한 다음에 한마디 쉬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충 듣고 따라 하시고 다음에는 켜놓고 제 카운터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만들죠. 자, 이것도 벅차면은 쉬는 타임을 조금 더 가지시면 됩니다. 자, 지금 네 박자를 울고 네 박자를 쉬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혀 떼기, 혀가 타, 다 떨어지면서 호흡이 들어가서 음을 안정되게 끌고 가는 호흡을 밀어줘야 합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맨날 쫓아가지 말래요. 쫓아가봤자 이런 소리 나요. 그냥 타타타
이렇게 말로 자꾸 하셔야 합니다. 다, 다. 자, 2번은 한마디 쉬는 게 없어졌어요. 즉, 세 박자 반, 불고, 바로, 불고, 10번을 부는 겁니다. 자, 숨, 빨리, 많이. 제가 숨 쉬는 걸 보세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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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으로 벌리고, 어떻게?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품하듯이. 이거 이렇게 쉬지 마시고, 그래야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2번, 10번을 하겠습니다. 속으로 10번을 쉬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10번이 넘은 것 같네요. 제가 이게 하다가 아, 저 메트로놈 속도가 좀 너무 빠른가 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여유 있게 하시려면은 60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템포는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맞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를 지금 쉬지 않고 10번을 불었는데 음이 흔들리죠? 숨을 빨리 쉬고 이러다 보면 호흡이 일정하게 못 나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악기를 땡기려고 하지 마시고 악기를 땡기면은 압축되고 음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상하고 불안하고 불쌍한 소리가 납니다. 그냥 야야 소리를 질러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이분음표 두 개. 따따따 하나 여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투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타타 타. 그래야 혀가 쭉 내려가고 호흡이 쭉 나갑니다. 자, 3번. 힘든 게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하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적절하게 많이 쉬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과호흡하지 마시고 편하게. 자, 4번부터는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메트로놈 기를 끊고 조금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분음표 4개, 3박자, 점 2분음표, 한 박자 숨 쉬고. 발음은 이렇게 길게 보낼 땐좀타 쪽으로 가깝게 하시고, 음이 좀 짧다, 붙어 있다 했을 땐 다다다다. 그래야 더 편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자, 4번 4분음표와 점 2분음표, 발음은 다다. 끝에서 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호흡이 조금 얕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솔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호흡의 길이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발음을 한 거죠. 음표를 나눈 겁니다. 그 나누는 것도 어떻습니까? 호흡이 들어가면서 혀로 호흡을 끊어주는 겁니다. 호흡이 이렇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텅잉은 바람이 나가는 상태에서 나가는 상태에서 혀로 호흡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텅잉입니다. 수돗물 쭉 나올 때 손가락 이렇게 쳐도 안 끊기죠. 쭉 나가죠. 똑같습니다. 자, 잘라주는 겁니다. 자, 5번 8분음표 진행과 점 2분음표. 다다다다다다다다. 항상 끝나는 음은 작아지는 겁니다. 자, 5번 10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입이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입이 아픈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바람만 정확하게, 여기는 편하게, 그리고 고정. 그리고 제가 피스 이렇게 10번 할때안 뛰지 않습니까? 피스 뛰지 마시고 잘 되면은. 자, 제가 하는 모습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피스를 한 번도 안 뛰고 두 마디 단위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텅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아홉 개죠. 그 사이에 텅이 바람 소리가 섞였다든지 빠졌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더. 그럼 4번 식으로 가면 됩니다. 4번은 4분음표 한 박자의 진행이죠. 그래서 이 텅잉은 점점점점 내 마음대로 빨라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5번, 8분음표 진행 끝내고,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야말로 긴 톤이 되겠죠. 붙임줄에 의해서 7박자를 끌어줍니다. 자, 흔들리지 않게. 자, 끝에 저의 안부셔나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자요. 이렇게 계속 불면은 이 호흡이 다 빠진 다음에 이렇게 쉬어져야 되는데 8, 9, 10 숫자를 말하니까 그만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6번이 가장 어렵겠죠. 음을 직진성 있게 가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롱톤입니다. 음을 불면서 내 소리에서 좋은 소리, 찬란한 소리가 나느냐, 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정확한 음정의 소리가 나느냐, 끄듬 처리가 잘 되는가. 이것을 머릿속에서 내 소리를 그리면서 그렇게 맞춰져 나가는가. 이것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조금만 달리 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그 여러 가지 소리 나는 것을 안정된 내 소리로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을 하면 솔라시 안 해도 되는데 솔파미 안 해도 돼요. 우리 교본에 있는 대로 도, 도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음은 다 됐어. 지금 이 솔을 100번을 거의 불었습니다. 그럼 내 입이 야들야들해져야 되는데 아, 이제 나팔 오늘 끝이야. 그것이 바로 지구력입니다. 그 지구력은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눌러대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쓰는 요령을 배우는 겁니다. 연습하는 요령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소리를 가져야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 하나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이 오겠습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홀로서기를 우뚝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만 봐서, 아, 그래, 이것이 아니라 제 영상하고 똑같이 해줘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소를 100번을 불어보았습니다. 100번이 아니라 내가 안정되고 정확한 소리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합쳐져서 1000번, 10000번이 될 때까지 부시면은 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만번 부르면은 옥타브 솔까지 쉽게 됩니다. 자, 새로운 트럼펫에 대한 초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여기서 뻥뻥한 소리가 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솔 연습 방법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트럼펫은 힘들고 멋있는 악기입니다. 노력 없이 어떤 결과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초보부터 어느 고수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이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초보 탈출 6주 완성이 있습니다. 초보 탈출을 어떻게 6주 만에 할수 있을까? 6주 만에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펫의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6주가 아니라 6일 만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암부셔, 마우스피스와 혀떼기 연습, 슬러링, 텅잉, 립슬러, 6주차 교육을 영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기 쉽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것을 저음, 고음. 중음, 고음의 연습 방법. 그 다음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저의 튜터만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연습 방법들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온라인 리슨방, 연주 점검방이 있습니다. 연주 점검방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회원님께서 부산에 연주하신 모습을 보고 제가 비브라토를 피드백을 드리는 심하게 것입니다. 가장 하면은 중요한 거죠. 좀 내가 어느 위치에 뭐라고 표현을 있는지를 할까? 알아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음악적인 대한 감이 답을, 처방전을 제가 어떻게 연습하시오 하고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님은 다시 연습을 해서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를 연습하세요. 이렇게 이 튜토리얼 프로젝트 안에 개인 실기, 초보 탈출을 할수 있는 이 방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상실, 실전 연습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 될때 제가 튜토리얼의 메뉴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트럼펫을 진짜 잘하고 싶다. 연락 주세요. 제가 평생 회원님으로 모시고 아주 배움과 다른 여러 회원님들과 즐거운 소통으로 이 트럼펫 생활이 진짜 재밌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이 튜토리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